따봐. 그렇지. 예, 또 잡았다. 자, 잡히긴 하네. 저는 지금 장안포구 쪽에 와 있고요. 이제 새로 만든 그 꼬시개 장비를 한번 테스트 하기 위해서 요새 왔습니다. 아, 오늘 이제 물때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해루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새 와 있고요. 벌써 이제 물속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저는 지금 그 꼬시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끼를 지금 잡으러 왔고요. 아, 일단 이 자리가 제가 항상 오는 자리인데, 여기 오면은 항상 그 미끼를 좀 잡을 수 있어서 지금 오고 왔어요. 아, 자,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숭어 새끼들이 좀 보이는데, 오늘 이제 꼬시개 미끼는 이제 숭어들입니다. 자, 일단 필요한 양만 좀 몇 마리 잡아서 꼬시기 미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일곱. 이 정도면 되려나? 오씨. 쉽게 잡을 걸 괜히 휘둘었네? 간단하게, 숭어 미끼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이제 낙지 구멍을 찾기 위해서 한번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참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. 아유, 힘드네. 자, 일단 구멍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, 아, 잘 안 보여요. 자, 일단 구멍을 찾아보자. 와, 삽질 흔적이 이렇게 많아. 씨. 자,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또 고안을 한 꼬시개인데요. 지금 저는 이제 애기 바늘을 달고 아래쪽에다가 좀 돼지베개를 꼈고요. 뒤쪽에 지금처럼 이제 끈을 달아가지고 반사판을 지금 달았습니다. 일단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 앞쪽에 낙지 구멍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고 일단은 반응을 하는지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구멍을 찾아볼까나. 뭐 삽질 이렇게 많이 했어. 너무 멀리 갖다 놨나? 지금 저 앞에 제일 처음에 이제 꼬마놓은 자리인데 낙지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. 일단 있었으면은 반응을 했겠죠. 일단은 좀 팽팽해진 거 보니까 일단은 낙지가 있긴 있는가 보네. 움직이네. 아씨. 자, 일단 첫 번째 꼬시개가 지금 일단 반응을 한거 보니까 낙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한번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좀 아리까리하네. 자, 저걸 잡기 위해서 뭘 꺼내야 되나. 자, 여기 있는데
아,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참 그렇군데. 자, 일단 반응을 하는지 먼저 볼게요. 오, 납치다리 움직이네. 일단 납치는 있는 것 같은데. 끌고는 가는 것 같은데 아직은 멀었네. 호미를 못하고 호미를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. 아유, 이건 못할 짓이다. 오, 잡았다. 이야, 씨. 이렇게도 잡히네. 아, 작았으니까 됐지. 이야. 일단은 잡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아, 되네. 안 될 줄 알았는데. 근데 너무 작다, 씨. 이야. 어이가 없네. 씨. 어이가 없어요. 자, 일단. 잡힌 건 확인이 됐고, 자, 일단 또 보고 막힌 것 같은데. 오, 다리 움직인다. 자, 일단은 부족해. 일단 놓고 끌고 들어갔네 벌써. 이제 두 번째 그 꼬시개를 일단 확인할 건데,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의 끌고 들어갔어요. 팽팽해져가지고 끌고 들어갔는데, 이게 제대로 이제 후킹이 될지는, 아, 땅을 파봐야지 알 것 같고. 일단 테스트니까, 일단 꽝치더라도 한번 해볼게요. 테스트는 언제나 설레이기 때문에 자 해보는데, 자 일단 어씨 드론은 갔는데. 어이씨. 걸리긴 한 것 같은데. 자, 바로 놓고. 여기 딱딱해가지고. 따봐. 그렇지.
예, 또 잡았다. 자, 잡히긴 하네. 이게 작아서 되는가? 야, 자, 두 번째 낙지. 야, 씨, 너무 작다. 에. 자, 알았어, 일단. 잡히는 거. 아. 굳이 이렇게 안 파도 되네. 슬슬 땡기니까 되는구만. 어, 줄이 좀 팽팽해졌어요. 그죠? 그래서 분명히 좀 낙지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낙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들어가네. 오, 들어간다. 좀 더 들어가게 일단 내버려 두고. 일단 살랑살랑한 게 보이죠 지금. 그래서 여기도 좀 있는데 다리가 나왔다. 자, 일단은 걸었고요. 어디 있는지 보고. 있네. 땅 파는 게 힘들어서 올라갔다. 어? 빠졌다. 어? 야씨. 이게 떨어져 버리는구나. 에이씨.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. 에이. 땅을 안 파고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자. 씨. 힘들어. 예, 태영입니다. 아, 지금 이제 당안포구에서 그 낙지 꼬시개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수중까지 잠깐 해봤는데요. 아직 당안포구 쪽에는 그 쭈꾸미가 좀 많이 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갑오징어도 가끔씩 낱마리로 보이고 그래서 조금 좀 이런 것 같고 예년에 비해서 좀 아무튼 한 보름 정도 늦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오늘 그 꼬시개를 일단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뭐 잡기는 했는데 역시 좀 힘든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는 이제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위주로 한번 해루질을 다녀보도록 할 테니까요. 또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